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유진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가 예년보다 포근했기 때문에 이번 주 추위가 체감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번 주 날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시는 연초 들어서 연일 빨간불을 펴고 있는데 내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어서 체감적으로 더 속상하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들어서 정말 승률이 좋은 눌림목 친구들을 잔뜩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도 천하장수 쌤이 나와주셨거든요. 눌림목에 대해서 재미있게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는 늘 이분과 함께하죠. 주식 천하장사 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눌림목은 내 친구.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봤는데요.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날씨는 그쵸. 춥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뜨겁게 인사해 주시죠. 네, 네.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강원도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눈이 많이 내렸는데 네. 자, 저는 눈을 보면은 네. 자, 눈이 내릴 때는 사실 굉장히 뭔가 좀 눈이 이쁘고 그다음에 네. 뭔가 이제 눈이 하얗기 때문에 네. 내 마음을 좀 치유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눈이 그치고 나면은 좀 많은 부작용이 따라요. 맞아요. 그에 반해서 사실 비는 네. 내릴 때는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하고 네. 그다음에 좀 찝찝하지만 네. 비가 그치고 나면은 네.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게 바뀝니다. 자, 주식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자, 눈에 대한 관점보다는 저는 비에 대한 관점으로 자, 시장과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눌림목이거든요. 응? 자, 어떻게 보면은 뭐냐면은 자, 비는 어쨌든 그치잖아요. 네. 아니, 비는 내렸지만 그때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눌림목도 여러분들 올라가서 하지 말고 먼저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기 때문에 눈에 대한 관점보다는 좀 비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소 좀 어렵죠, 내용이? 다소 어려운데 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 그러면 잘 때 자기 전에 네. 누워가지고 그쵸. 오늘 얘기해 주신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네. 봐야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네. 피식 웃으시면서 아 그거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처럼 좀 내릴 때는 좀 안 좋을지라도 눌림목도 내려갈 때는 좀 안 좋게 느껴질지라도 그쵸, 예. 좀 기다렸다가 예. 이제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그쵸, 좀 예. 매매를 해보자라고 예.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특별하게 또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 말씀까지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 명언이기보다는 네.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주식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에게 네. 계속 제가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과 좀 비를 비교하면서 네. 눈에 대한 관점보다는 좀 비에 대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눌림목에 대해서 천하장사 쌤과 함께 이제 차근차근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눌림목은 내 친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소통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코스피가 예. 9거래 연속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 또 증권가의 전망은 좀 회의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천하장사 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제동권에 오래 있었지만 네. 증권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잘 못 맞춥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못 맞추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 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을 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선은 차트 먼저 보시면은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충분히 제가 구름대 하단을 돌파하면은 구름대 상단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나올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차트를 말씀드렸죠. 네. 자, 삼성전자는 이미 여러분들 구름대 하단을 돌파를 하고 구름대 상단까지 지금 거의 돌파를 한 상태예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구름대 상단까지 먼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희 종합주가 지수도 이 상단까지는 도달할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흐름이 남아있어요. 네, 그, 더군다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네. 예,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덜 받겠죠.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시장이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 전략은 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설 연휴를 맞이해서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네. 하락은 아니지만 좀 완만한 조정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도 네. 뭔가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을 좀 앞두고 연준 의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충분히 뭐 하락을 보이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네네. 조금 더 횡보를 보이면서 다음 상승을 위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주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그런 식으로 모습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짧고 간략하게 봐주셨는데 네, 오늘은 최대한 짧게 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설 연휴가 끝나고 네.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어쨌든 주가가 어닝 쇼크가 나면서 거기서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발표돼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 예를 들어 뭐 애플이나 이런 종목을 필두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그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처럼 네. 실적이 안 좋아지고 나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그다음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증시도.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설 연휴가 끝나고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부터 네. 미국 증시도 좀 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뭔가 떡국도 많이 먹고 네. 좀 마음 편하게 보내고 오시면 이제 네. 다음 주 흐름도 그쵸.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면 시장도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을 좀 매매를 잘 해봐야 되는 시점이 그쵸.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승률이 좋은 눌림목에 네.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주에는 좀 어떤 내용을 들고 오셨을지 지난주에 저희가 21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봤잖아요. 네네. 이번 주는 21선 계속 배우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이번 주는 좀 새로운 이제 저희 검색기를 좀 네. 준비를 했는데 오, 네. 저희가 이제 눌림목 기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번 주는 이제 눌림목 20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했고 네. 이번 주에는 좀 눌림목 20에 이은 좀 새로운 검색기 눌림목 60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오.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눌림목 60이 오늘 공개가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네 가지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21선, 61선, 기준선, 구름대 이렇게 그쵸. 네 가지가 예. 있는데 네. 23년을 맞이해서 네 가지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21선 검색기가 최초로 또 공개가 됐고 예. 이번 주부터는 61선 검색기가 네,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눌림목 60 검색기 시즌2를 맞이해서 23년에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검색기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신다면 조금 더 수업에 집중적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눌림목 60 검색기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7942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검색기 영상은 중간중간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항상 저희가 눌림목 60 검색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검색기를 왜 필요한지부터 우리 천하장사쌤이 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좀 배워보고 싶어서 이 네. 강의를 들으실 텐데 네네. 자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검색기가 자, 선택이 아니라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중에는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검색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좀 압축시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가 없으면은 네. 여러분들이 눌리모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눌리모 네. 60 검색기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네. 두 가지를 다 설치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네. 눌림목 매매를 배워보시면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20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30개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60 검색기도 비슷한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이 검색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종목 검색기를 만들었을 당시에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 종목이 추출되게끔 만들었어요.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네. 만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단면만 보지 마시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도 많이 검색이 되는 거고 네. 또 여러분들이 오히려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검색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눌림목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이 검색기가 필수,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너무 많은 종목들,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21선 혹은 61선에 눌려있는 종목이 포착되는 눌림목 60 검색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조금 변형된 검색기이고요. 눌림목 60 검색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794에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수업을 들어봐야겠죠. 네. 눌림목 60 수업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번 제가 그 검색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네. 뭔가 굉장히 그 일부러 네. 장 초반에는 좀 종목 수가 좀 적게 나오게끔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 가능합니다. 장 초반에 제가 조금 수십을 넣어서 네. 여러분들이 그거는 설정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네. 제가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수십을 넣으면서 네. 조금 장 초반에는 좀 종목이 적게 검색이 되고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종목이 많이 검색되게끔 제가 로직을 설정을 했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는 단타 매매가 아니에요. 네. 단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종목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종목을 충분히 검색을 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목이 작게 나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금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눌림목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 초반에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면 네. 심리적으로 막 매매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있죠. 흔들리잖아요. 네. 그쵸, 그거를 좀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런 수식을 또 이번에 추가하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눌림목 친구들을 먼저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근데 저희가 네. 항상 해야 되는 작업을 빠뜨렸어요. 아, 그래요? 맞다. 항상 빼먹었네, 걔가. 이제 좀 제가 잘해가지고 네. 그러시는 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새해를 네. 맞이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유진 학생이 그것도 한번 눌림목 조건. 조건. 제가? 네, 조건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눌림목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색기에 추출이 된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먼저 차트를 좀 길게 펴봤을 때 네. 이 차트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을 쭉 그어봐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네. 주가가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는지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조건까지 이제 확인이 됐다면 이제는 눌림목 매매 타점을 확인해야죠. 그쵸. 어떤 무기에 지금 부합해 있는가? 21선인가? 눌림목 60 인가 네? 기준선인가 구름대인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합해야 합니다. 아유, 아주 뭐 그냥 정석으로 잘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먼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보락이라는 종목이에요. 보락. 보락이요? 네, 보락이요. 네. 자, 차트 먼저 보여주시면은 자,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여기 파란 색깔이 이제 60일선. 네. 여기 파란 색깔이 60일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노란 색깔로 돼 있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회색깔로 돼 있는 게
바로 기준선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구름처럼 되어 있는 게 구름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건지 어떤 눌림목 기준인지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자, 먼저 차트를 줄여서 한번 볼게요. 자, 줄여서 보면은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이 저점 구간에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조건은 통과가 됐죠? 통과됐네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자, 이제 선을 여기, 그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긋지 않으셔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셔도 돼요. 네. 충분히.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자, 그어보면은 요 구간에서 돌파를 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조건까지 통과가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가지 무게 중에 그렇죠. 어떤 거에 진입을 했는가. 네. 오늘은 제가 눌림목 60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눌림목 60에 부합하는 종목들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자, 상승이 나왔고 자, 이렇게 줄줄줄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줄줄줄줄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부근 있죠? 요 부근. 네. 그 남색선인 거죠? 그렇죠. 남색선. 네. 남색선 조금만 더 확대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구간에서 눌림목 저희 60 검색기에 포착이 되냐면은 네. 자, 이 음봉일 때도 꼬리에서 포착이 됐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양봉일 때도 꼬리를 달면서 포착이 됩니다. 네네. 예, 이런 식으로 한 두 구간 정도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돼요. 눌림목 60 검색기에. 네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추출이 되니까 검색을 하다가 아, 요거 괜찮은 것 같다. 눌림목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부합하는지만 확인하고 네. 3번 조건을 맞다면은 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이 종목, 자리에서? 그렇죠. 종목을 매수하시면 돼요. 종가로? 종가로 거의 종가 네. 부근에서 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종목이 조금밖에 안 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그거는 또 이제 그런 약간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장 초반에 조금만 나오고 그다음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종목이 그래도 검색이 많이 됩니다. 네네. 대략적으로 한 30개에서 40개 종목이 될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네네. 아니 25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제가 60개로 여러분들 압축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색할 수 있잖아요. 60개는 30개? 60, 30개, 그렇죠. 30개 정도. 깜짝 놀랐네요. 네, 30개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천천히, 장 끝날 때까지 천천히 보시다가 네.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매수를 네. 하시면 돼요. 그 30개가 추출이 되더라도 네. 그 안에서 1번과 2번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들을 걸러보면은 종목수가 더 압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네. 검색기에는 약간 넣기가 좀 애매해서 네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30개 종목 중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좀 걸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하여튼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나와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수익 실현 구간도 되게 명확합니다. 어디죠? 자, 전고점에? 자, 요 전고점을 표시해 볼게요. 요 봉이 가장 높은 봉이죠. 네. 이 봉에 몸통과 그다음에 꼬리 사이? 꼬리 사이. 네. 네, 꼬리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오, 양봉이 뜨는 날 이제 수익 실현 자리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네.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 크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크게 보이는데요? 크게 보인가요? 대략적으로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상한가를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개인 투자분들은 네.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있죠.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요 구간. 네.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진입을 해요. 좀 그러니까, 줄여주세요. 네, 좀 줄여드릴게요. 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바로 요 구간에서 막 진입을 해요. 맞아, 이제 전고점 네. 돌파했다, 가자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는 요 구간에서 파는데 수익 실현하는데 네. 요 구간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아 그래도 아직 고점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괜찮다. 네, 맞아요. 라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탈을 하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매도를 못 하세요. 아, 다음 날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 장대 양봉이 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수익 실현이 잘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꼬리도 길지도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하셔야지만 네. 그 고수와 그런 차이에 약간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와 하수의 차이. 고수와 하수의 약간 그 선 하나 차이. 네. 네 초보와 이 차이를 네. 유진 앵커가 분명히 네. 그 선을 넘으면은 네. 충분히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저 진짜 올해는 네. 좀 그 반열에 올라보고 싶네요. 그렇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자, 하여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친구, 눌림목 친구 어떤 네. 친구인가요? 다음 친구는 나무기술이라는 친구입니다. 나무기술. 나무기술. 자, 네. 나무기술 차트 보기 전에 한번 줄여서 보도록 할게요. 줄여서.
자, 차트를 줄여서 보면은 네. 확실히 여기가 고점이고 네.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그다음 두 번째. 자, 차트의 흐름을 보라 그랬죠. 차트를 추세선을 그으면서 흐름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흐름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차트를 긁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차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로 흐르고 있다가 여기서 위로 방향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까지 확인이 됐고요. 자, 세 번째 조건.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 상태죠, 지금. 그렇죠. 지금 두 번째 조건까지 완성이 된 상태고요. 네. 자, 세 번째. 주가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네.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눌려야 돼요. 조금씩 눌리고 있어요. 네. 눌리고 있다가 자, 요 구간. 남색선. 그렇죠. 요 구간에서 정확하게 눌림목 검색기에 60 검색기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이 구간은 두 구간에서 아마 포착이 됐을 거예요. 첫 번째 요 구간인데 네. 자, 요 구간에서는 이제 주가가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주가가 밀렸다는 거죠. 그쵸. 밀렸기 때문에 밀렸을 때 네. 대신에 60일선을 지지하고 있죠. 네. 요 구간에서 한번 포착이 됐을 거고 네네. 자, 여기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그쵸? 음봉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날 이거는 다음날 시가에 떴습니다. 시가에. 네. 왜냐하면 이 종가가 지금 4%가 넘기 때문에 네네. 5%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쵸? 종가에는 포착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났을 때 포착이 되나요? 3% 이하로 접근했을 3% 때. 이하로?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 막판에 그러니까 두 군데서 포착이 됐었죠. 네네. 그래서 이날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요날은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요날도 오히려 저가보다는 조금 올라갔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긴가민가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을, 이 검색기를 갖고 계시면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할 때 조금 더 종목을 쉽게 포착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빨간, 다음날 빨간 날은 종가에는 포착이 안 될지라도 그쵸. 그 전날 음봉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약에 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다음날 이제 양봉이 뜨는 걸 보고 아,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리고 장중에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네. 종목을 계속, 종목 검색기를 계속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익 실현 구간도 저희는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앞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가장 높은 봉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의 몸통과 이 구간의 꼬리 사이입니다. 오.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네. 네,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도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도 한 30% 정도. 거기 30%인가요? 네, 30%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자, 아까도 마찬가지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하세요. 네. 다행히 이 종목은 아까와 다르게 조금 그래서 위로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네요, 지금.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아, 이제 버티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네. 저도 여기서 더 올라갈지 여기서 하락을 나올지는 저도 모르는 상태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저희의 정확한 수익 실현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라. 눌림목 매매는 이런 거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매수하는 거. 확률적으로 저희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갈 수는 있지만 네. 리스크적으로 저희는 이제 전고점의 몸통과 이제 꼬리 사이에서 정확하게 수익 실현을 맞습니다. 하고 나오는 원칙을 가져가자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나무기술 눌림목 친구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 중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검색기 교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 나무기술 과 저희가 보락 종목처럼 눌림목 60 검색기가 장중에도 그리고 종가에도 여러분들이 종목이 포착이 될 수 있도록 눌림목 60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설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천하정서 쌤이 직접 촬영을 하셨는데요. 조금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루시기 어려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7942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지금 참여하실 수가 있고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피디님?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눌림목 검색기 60 검색기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60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도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눌림목
불개미 눌림모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7942 눌러주시면 되고요. 검색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 이쪽에 QR코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요. 이쪽에다가 딱 갖다 대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 비밀번호 7942만 눌러주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하선생님. 아, 우선은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 이제 저희 빠뜨린 게 있나요? 아, 빠뜨린 게 없는데 좀 이제 좀 섭섭해할 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제 눌림목 60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네네. 제가 이게 방송에 오기 전에 바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오늘요? 그렇죠. 오늘. 아 진짜요? 오늘 촬영한 거예요. 예. 오, 그리고 몰랐어요. 오늘 제가 어쨌든. 네. 그 설치 영상은 주디슨과 함께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주디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디슨이 굉장히 좀 네. 주디슨의 목소리를 좀 그리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디슨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네. 또 설치 영상을 보시고 설치도 네. 하시고 네. 또 주디슨의 목소리도 한 번 더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네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옆에서 계속 네. 뭐 할 말이 있으시다고 이제 네. 사인을 주셨는데 주디슨님을 이제 이야기하시려고. 네, 주디슨이 계속 이게 네. 방송에 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방송에서 너를 좀 언급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건 말씀하지 마셔야죠. 아니 괜찮아요. 네, 괜찮고 우선 주디슨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제가 했으니까. 보고 있니? 좀, 네, 보고 있니 지금. 지금 보면서 지금 힐끗힐끗 웃고 있을 텐데 그리고 제가 언급을 해줬으니까 네네. 다음 촬영도 저희 한번 설치 영상도 네.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시자라고 네. 주디슨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디슨님과 주식 천하장사쌤이 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촬영한 눌림목 60 검색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노란톡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7942 눌러주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 내 친구 수업은 항상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지금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오늘 친구를 두 친구밖에 못 만났는데 네. 지금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네. 짧게만 대답해주세요. 지금 무조건님이 검색기는 휴대폰 설치도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거든요. 아 휴대폰 설치는 불가능하고 PC로 네. 설치를 하시고 네. 휴대폰으로 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네, 1,000번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시면은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자 다음 친구로 만나보면서 공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 볼게요. 카이노스 매드. 네, 이게 아마 제가 네. 저번 눌림목 20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건데 60에도 좀 포착이 돼서 오.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네네. 자, 요 종목이 여기가 고점이고 네. 충분히 저점 구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그어 봤을 때도 자, 추세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 봐도 충분히 여기서 돌파를 했다. 라고 보여지고 돌파했네요. 자, 이 종목은 잘 네. 보시면은 네. 이 지금 남색깔이 60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꼬리를 달면서 여기서 계속 포착이 됩니다. 한 5일? 4일 정도 포착이 되는 그쵸? 것 같아요. 포착이 되고 네. 그 위에 바로 20일선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좀 더 강의가 진행되면은 말씀드릴 건데 네. 이렇게 하나의 기준선이 아니라 두 개가 겹친다면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일 수가 있죠. 아 그러면은 네. 이제 눌림목 20 검색해도 카이노스 매드가 포착이 되고 눌림목 60에도 카이노스 매드가 포착이 되면 네. 이거 조금 더 확률이 높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 정확합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20일 포착 종목에서도 네. 소개해드렸지만 네. 오늘도 60일 눌림목 60 검색해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빨리 볼게요. 이게 왜냐면은 네. 이게 21선의 부분에서 제가 수익 실현 구간까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은 그냥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실현 구간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61선 부분에서도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조건이 됐기 때문에 네. 자, 요런 구간.
이게 꼬리 구간에서 이종목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5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20일선과 60일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좀 여유롭게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익 실현 구간은 여기서 만일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자, 여기가 이제 앞고점이죠. 네. 여기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아, 그 언저리에서 이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 구간도 대략 한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30%가 그쵸?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좀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눌림목 20과 눌림목 60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네. 자, 눌림목 60도 20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적지만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네. 눌림목 60은 조금 더 느리지만 네. 그렇다고 수익이 20일 눌림목 20보다는 조금 더 극대화되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검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더 힘을 응축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더 많이 네.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상승하는 그 힘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네네. 대신에 20일 눌림목은 조금 더 빠르면서 네. 수익률도 거의 한 뭐 10% 20% 내외. 정도, 근데 네. 이 종목 눌림목 6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리지만 뭐 한 25%에서 30% 이상까지도 네. 낼 수 있는 그런 검색기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투자자들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검색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활용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이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처럼 두 개가 동시에 포착이 되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색기를 통해서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눌림목 20 검색기 지난주에 다운받으셨던 분들도 이번 주에 눌림목 60 검색기가 공개가 됐으니까 같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두 개를 다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 다음 눌림목 친구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한국주광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한국주광. 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볼게요. 자, 줄여서 보면 여기가 고점이죠? 네. 고점이고 충분히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이렇게 추세를 그어 보면 자,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 갑자기 네. 여기서 추세를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돌파를 했고 자, 그러면은 눌림목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앞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자, 이 구간은 되게 눌림목 60 검색기에 네. 지속적으로 검색이 됐던 패턴이에요. 네네. 자, 보시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뭐 6일, 7일, 8일 거의 9일 동안 네.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포착이 돼요. 네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종가상 이 60일 그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네. 아직까지 눌림목 기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접근을 네. 하신다면은 자, 이렇게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대신에 저희 구간은 간단합니다. 이 앞전에 있는 고점과 네. 고점의 몸통과 네. 자, 꼬리 사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종목이다. 네. 자, 많이 올라갔지만 네. 이 부분을 아쉬워하지 마셔라 네. 라는 부분이고 눌림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정확한 타점에 있는 종목을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을 자주 매매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면서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셔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매매할 종목들이 네.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들만 쏙쏙 꼽아서 매매해도 네, 네. 이런 것들이 아쉽게 느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눌림목 20 지난주에 강의해 주셨던 네, 눌림목 20. 20과 눌림목 6, 이번 주에 강의하고 있는 눌림목 60의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20이랑 눌림목 60 어떤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눌림목 20은 어떻게 보면은 20일선에 대한 눌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러분들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수익률 상대적으로 눌림목 60에 비해서는 약간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예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네. 자, YBMnet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BMnet 보시면은 자, 차트를 먼저 이 종목도 눌림목 자,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인데 네. 자, 차트가 여기가 고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이에요. 네네. 그리고 추세적으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큰 추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 구간에서는
돌파를 했죠. 네. 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찾아보면은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저는 그 상승이 나왔어도 이 음봉 바닥에서 나오는 음봉은 크게 개의치를 않아요. 예, 개의치를 않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만 보여주면 돼요. 네.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죠. 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지금 선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21선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요. 노란색? 네, 노란색. 네.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죠. 눌림목 20 검색기에 네.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로 시세가 나왔어요. 네네. 며칠 안 걸렸죠? 네, 한 그리고, 4, 5일 정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충분히 이렇게 수익 실현 구간도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서 보면은 충분히 한 10% 오. 이상 정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눌림목 20은 네. 짧지만 그다음에 수익이 그렇게 눌림목 60보다는 월등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10% 평균적으로 이상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메가 MD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메가 MD도 21선 예시 종목인가요? 그렇죠. 네. 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같은 테마예요. 자, 네. 교육주죠. 자,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네, 저점이고요. 예, 네, 저점이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추세를 한번 거 보면은 자, 추세를 한번 이렇게 거 보면은 돌파했나요? 네. 자, 여기서 충분히 돌파를 했죠. 네. 자, 여기서 돌파하는 모습 보였죠.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패턴이 비슷해요. 자, 상승이 나왔죠. 네, 네. 그리고 하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만 포착이 돼요. 이 첫날만. 그리고 네. 이때는 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되고 네, 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포착이 됐겠죠. 네. 꼬리가 나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자, 수익 실현 구간도 바로 이 정도라서 오늘 도달을 했어요. 네네, 제가, 딱 도달했네요. 네, 제가 이 종목도 오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장중에요? 장중에. 오. 그래서 21선 눌림목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그 관심 종목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네. 잘 매수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오늘도 5% 이상.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네. 그렇게 수익이 나셨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보여드렸지만 눌림목 20과 60의 차이는 눌림목 20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만 네.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검색 그런 그 구간이고 네. 눌림목 60은 네. 조금 더 느릴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완전 느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어느 정도 20% 이상 30%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검색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차이는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네. 속도랑 수익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은 검색기다. 아니 네, 그리고 보시면 또 돼요. 그 네.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네, 네. 단기간에 수익을 낼 만한 종목과 좀 한 달에서 그 정도 네. 끌고 갈 만한 종목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눈 네. 것도 좋은데 네. 그래서 21선에 포착된 검색기, 61선에 포착된 검색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좋죠.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뭐 하나만 보고 하나는 안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 예를 들어서 눌림목 20을 드렸고 오늘 눌림목 60을 드렸고 저번에 눌림목 20을 드렸는데 네네. 이제 20은 이제 사용 안 하시고 오늘 드린 거 위주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네. 21선을 지난주에 드려가지고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21선을 못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이제 다음 주도 설 연휴도 있고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설 선물로 네. 눌림목 20 검색기까지 오늘 같이 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피디님 괜찮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네. 천하동 선생님 역시나 착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 선물을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눌림목 60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눌림목 60 검색기와 그리고 눌림목 20 검색기를 두 개를 모두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7942 눌러주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검색기 어떻게 다운로드 받나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들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또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친구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4명밖에 못 사귀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를 사귀어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네.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데브 시스터즈 보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한번 보면은 네. 자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네. 확실히 이거는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어, 자, 그러게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빠졌고 네, 네. 자 추세상으로도 이렇게 추세를 긁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추세를 긁을 수 있는데 네. 이미 하락 추세는 벗어나고 지금은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하락 추세는 벗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횡보하는 것도 벗어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횡보를 하고 있지만 뭔가 네.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네. 눌림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네.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구간 없이 그냥 옆으로만 횡보하는 구간.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횡보 구간이 있으면은 좀 더 좋아요. 아, 힘을 응축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힘을 더 모으고 있기 때문에 네. 좋기 때문에 자, 요런 구간은 너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갖고 사실은 제가 보다가 아, 참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했고 자, 그러면 아, 네. 좋은 종목이었다. 네, 좋은 종목이었다 생각을 했고 네. 자,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좀 눌림목 포착이 됐는지 한번 네.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강하게 앞전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또 살짝 올라갔어요. 네. 그럼 따라잡지 마시고,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네. 말씀드렸죠. 자, 요 구간. 자, 요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 예, 네, 요 구간. 자, 요 구간. 잘 보이시나요? 자, 요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살짝 애매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종가상 네. 60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네네. 장중에는 이렇게 60일선 위에 올라갔을 때는 포착이 됐겠지만, 종가에는 포착이 안 돼요. 안 될 것 그쵸. 같아요. 포착이 네. 안 되지만, 그 다음날, 자, 시가 부근에서 그 위로 올라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오히려 몇 종목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을 이때 봤을 때, 아, 지켜주면 좋았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배웠던 종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는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나왔고 네.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이탈을 했고 그 다음 날 사실 시초가보다 그 위에 60일선 위에 종목이 주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아, 무조건 종가의 매매라기보다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이제 어떤 종목은 종가의 매수, 이 종목은 장중에 딱 포착이 됐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네. 참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 이걸 장중에 매수를 했다면 네. 자 매수를 했다면은 네. 자 우선 수익 실현 구간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이 앞전에 있는 몸통과 꼬리 사이죠. 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많이 밑에서 뭐 여러분들 매수를 못 하셨다고 해도 네. 자, 좀 위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한 거의 한 15% 정도 되네요. 15%. 네. 짧아 보이는데. 그렇죠. 단기간에 좀 네. 수익이 났던 구간이고 네네. 자, 이 종목은 타점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횡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따라잡는 구간이지만 네. 우리는 수익 실현하고 네. 또다시 밑에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리죠. 거죠. 예, 기다리면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네. 이거는 정확하게 60일선에서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한 3, 4일 정도 포착이 그쵸? 되네요. 정확히 포착이 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이 나왔죠. 네. 그러면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은 또 여기예요. 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는 제가 한번 보면은 대략적으로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예, 20% 가까이 되고 자 타점이 또 한 번 나왔어요. 또 나왔나요? 네, 또 나왔습니다. 자, 제가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좋다는 게 네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줄여서 볼게요. 네. 자 개인 투자분들이 아까도 앞전에서 봤듯이 따라잡는 구간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따라잡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지만 저희는 따라잡지 않고 다시 기다려야죠. 눌리기를 기다립니다. 네. 자 이 구간에서 정확히 또 포착이 돼요. 오, 남색선 60일선에 또 이틀 정도 포착이 됐네요. 네, 포착이 되고 자, 수익 실현 구간은 똑같습니다. 자, 요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전고점에 예. 네, 몸통과 꼬리 사이. 예. 네, 여기서 수익 실현 하시면 되고 네. 그 이후에 더 올라갔지만 네. 아쉬워하지 말고 아니, 근데 만약에 앞전에 네, 네. 세 번의 기회를 다 잡았다면 그렇죠. 이게 단기간 하는 수익률이 100%가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한 달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네. 요 구간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뭐 60-70%의 네네.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하고 네. 수익 실현, 매수하고 네. 수익 실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주가가 한번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부딪혔을 때는 조금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제가 너무 벌어져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두 번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거의 한 세 번 정도 나왔어요. 네네. 세 번째도 제가 진입했던 이유는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입한 거고 네. 지금은 이미 이격도가 벌어지고 네네.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만일에 20일 눌림목에 나뉘 접근했었다면 이번에는
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가 공부하기 61선을 공부하기 네네. 엄청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그쵸? 기회가 세 번이나 찾아왔기 때문에 네? 아마 눌림목 60 검색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셔서 이 종목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네. 기회를 많이 잡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눌림목 60 검색기와 그리고 지난주에 제공해드렸던 눌림목 20 검색기를 모두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PD님이 지금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 보시면 자 위에가 눌림목 60 검색기고요. 그리고 아래가 오늘 주디스님과 천하선 선생님이 직접 촬영하신 눌림목 60 검색기 다운로드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입니다. 두 개 다 20분 안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제 재생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직접 컴퓨터에도 설치해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는 7942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 끝나고 딱 10시까지만 이 오픈 채팅방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네. 친구 한 명만이라도 네. 더 만날까요? 알겠습니다. 네. 한 명만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친구인가요? 자, 다음 종목은 웹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웹스. 네, 웹스. 자, 보시면은 네. 다시 한번 차트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 작업이 꼭 필요하죠. 그렇죠. 이 작업은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차트가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 1은 여러분들 완성이 된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조건 2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가 제가 다시 한번 거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고 네. 또 이런 식으로 거봤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나와서 돌파하는 흐름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흐름을 바꾸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 검정수선을 위에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네. 계속해서 근처에 있거나 그걸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눌림목 세 번째 조건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무기에 포착이 됐는지. 네, 자,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은 네. 자 이렇게 앞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따라잡기보다는 눌림이 되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기다려라 네. 나오는데 바로 요 구간. 자 확대를 한번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구간에서 포착이 됐어요. 61선. 네. 그렇죠. 남색깔에 만일에 요종 아니 남색깔이 아니라 지금 음봉일 때 이 네. 61선을 네. 거의 포착이 됐죠. 네. 포착이 됐는데. 아마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음봉 상태에서는 매수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좀 약간 불안해요. 빨간색이 매수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양봉보다는 음봉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61선에 네. 네. 음봉이 떠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네. 오히려 더 괜찮다 생각하고 매수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 왜냐하면 60일은 조금 네. 더 좀 중기잖아요. 네. 좀 근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구름대도 밑에서 받쳐주고 있고 네네. 또 시장 상황만 조금만 괜찮다면은 네.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왜냐면은 거래량도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이 검색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네. 충분히 여기서 매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면은 저희 네. 수익 실현 구간은 자 바로 말씀드리면은 자 요 정도. 자, 요 정도에서 충분히 요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전고점에 몸통과 꼬리 사이. 그 몸통과 그다음에 꼬리 사이. 네. 자, 요 종목이 이게 이때가 상한가니까 네. 충분히 이게 뭐 한 30% 이상 수익이 났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 거의 2, 3일 만에 네.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제 천하장사쌤의 차트에 있는 검색기처럼 61선과 21선 검색기를 오늘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활용해 보신다면 진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압축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눈과 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눌림목이 뭔지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눌림목은 진짜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매매고 네. 또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함에 있어서 네. 검색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검색기를 갖고 계셔야 눌림목 매매를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눌림목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반드시 검색기를 가지고 눌림목 매매 같이 접목해 보신다면은 조금 더 눌림목과 친해질 수 있는 네. 그런 매매법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만나본 종목들도 다 눌림목 60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눌림목 60 검색기 그리고 20 검색기까지 모두 설치하실 수 있는 영상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눌림목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794에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딱 1분 정도 남았네요. 50분까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